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3전 덕후 삼성만 미치도록 사고 싶은 천만전자입니다. 삼성만 사고 싶어요. 이상하게 다른 코스피 종목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안 가져요. 관심이 없다. 이상하게 삼성만 유독실이 좋아해요. 너무 미쳐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처럼 미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위치하지. 미치면은 사람이 말 그대로 물불 안 가리게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삼성전자 아주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하고 꾸준하게 수량 모으는데 전념을 하는데 일단은 주가는 현재 뭐 지지부진해서 계속 횡보도 하고 있고 이 9만 원에 있던 게 8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7만 원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잠시 뭐 6만 원도 터치했지만은 지금은 7만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가도리 치고 있죠. 우리 외인들이. 그래, 간혹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 이제 단타 치면서 재미도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상당히 허탈하죠. 뭔가 오를 듯 했는데 다시 또 떨어뜨리고, 다시 또 오를 듯 했는데 떨어뜨리고, 이런 현상들을 자꾸 반복시키니까 결국은 이제 맥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맥 빠지게. 이제 맥이 확 빠져야지 이제 개미들도 이제 포기하고 빨리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지 이제 외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싸게 이제 줍줍하고 자기들 평당가도 낮추면서 이제 수량도 확보하겠죠. 그동안 많이 팔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외인들이 한 20% 정도 한 팔았죠. 팔아가지고 지금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수량 채워야 돼요. 거기다 또 배신자 연기금 한 1% 이상 팔았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10% 안 갖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갖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기회만 되면 더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이 이 제조업이나 유망한 기업은 팔고 쓸데없는 막 서비스 기업이나 뭐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사고 있는 게 우리 연기금의 현실입니다.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뭐 서비스업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제조업이 강해야 돼. 제조업 뭔가 강해하는데 이런 데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볼 때는 엉뚱한 데다 투자하고 있는 게 우리 연기금의 현실입니다.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같이 나가야지. 기업도 키워주고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증시도 키워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거꾸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제조업이 망하면은 나라 그 근본 그 기본이 흔들흔들해요. 지금 여러분 외인들이 아니 여러분들 한번 외국에 나가보면 잘할 거야. 이 제조업이 탄탄한 나라는 잘 삽니다. 대만 같은 경우 보세요. 제조업이 그래도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제조업이 튼튼한 나라들은 오래 갑니다. 뭐 대표적인 게 독일 같은 기업이겠죠. 근데 제조업이 없는 나라는 엉망이라고. 특히 여러분들 남미나 뭐 한번 아프리카 가면 알 거잖아. 개판이잖아. 이 나라입니까? 보면은 뭐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제대로 된 공장이 없어요. 대부분 다 수입이야. 수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먹고 살기 상당히 힘들어요. 뭐라도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수출해가지고 달러도 벌어들여야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없으니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 태어난 아이들은 뭐가 죄야?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는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잘 돼야 돼. 뭐 정치인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 한 4개, 5개 더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상당히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삼성 같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 후손들이 그래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겠습니까? 다 누구나 똑같잖아. 자기 자식들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누가 있겠어요. 다 그냥 행복하게 그냥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기를 다 바랄 뿐이잖아요. 일단은 기업이 잘 돼야 합니다. 기업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돼야겠죠. 모든 게 잘 돼야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가 자꾸 이제 지지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막 짜증이 나고 이제는 지쳐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지금 보니까 그 손실률들이 보통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한 15%까지는 있을 거예요. 대부분 많고 이제 최근에 들어온 분들이야 마이너스 5% 내외에서 마이너스 막 1% 정도 이 정도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정도 최근에 들어온 분들한테는 땡큐지 뭐. 지금 싸게 사잖아. 싸게 매수할 수 있고 수량 모으기 좋은 딱 시기 아니에요. 뭐 하여튼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운도 따라야 돼. 솔직히 운도 중요한 것 같아. 운빨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운빨도 중요하고 그 운빨도 좋겠지만 먼저 자기의 결정력 판단력도 중요하겠죠. 딱 보고 딱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매수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아요. 생각으로 뭐 주식 투자하면은 뭐 망한다
벌써 망한다는 생각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저왜 하냐, 막 투기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주식 투자는 아직까지 이미지 자체가 썩 좋지는 않죠. 주식 투자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안 좋아. 근데 지금 요즘 시기는 지금 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이제는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주식 투자가 거의 기본이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연금을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배당받는 걸 거의 연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에만 이제 몰빵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상당히 최우선으로 하고 주식은 거의 관심이 없죠. 근데 최근에서야 이제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든 우량한 종목에다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모아야 돼요. 투자하고 모아야 한다. 모아야 하고,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좀 재미없어도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버텨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분 서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데, 60대분, 6학년분이죠. 60대인데, 상당히 투자를 잘하고, 분산 투자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삼전 수량도 꽤 많으시고, 하여튼 투자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상당히. 본받을 분이죠. 갑자기 왜 입이 꼬이지? 하여튼,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본받고 있어요. 이번에 그런 삶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잘해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다. 지금 이분 말대로 지금 하이닉스랑 마이크로 같은 게 차트 보면은 나름대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약간씩 반등하고 있고, 이제 상승세로 약간 돌아선 것 같아요. 삼성도 이제 올라갈 겁니다. 반등세로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외인들이 갖고 놀지만은 어차피 다른 종목도 올라가면은 삼전도 따라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질질질 가다가 다른 종목도 올라가 있으니까 급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또.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며칠, 몇 시는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또 슈팅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원상태로 복구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딴거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떨어질 때마다, 아니면은 뭐 오를 때도 좋지만은 떨어질 때마다, 횡보할 때마다 모으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실천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평균가가 있어. 평균 단매, 평균가에 도달할 겁니다. 평균가에 도달하면은 좋죠. 또 여러분들도 힘이 될 거야. 자기 평균 단가에. 좋고, 또 평균 단가 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때 또 매도하고 떠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때 가서 떠나셔도 돼요. 손해는 보지 말고 떠나는 거죠. 손해는 보지 말고 떠나시고, 또 올라가면은 또 아쉬워해. 아, 이때 진짜 많이 모았어야 했는데, 7만 원 때. 굉장히 아쉬워할 거야. 이런 아쉬움, 뭐 후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내가 부지런히 모으라는 겁니다. 한 주라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모으라는 겁니다. 후회하지 말자.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날 그때 그 자리에 열심히 하면 돼요.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멘탈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남들 많이 몰리고 인기 많은 종목들 가면은 여러분들 그때는 한발 늦어요. 보통 한발 늦습니다. 늦고, 그리고 함부로 그 테마주나 급등주에는 그쪽에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저는 앞으로 유망하고 기대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꿋꿋하게 나가겠습니다. 저와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는 거고요. 힘드신 분들은 잠시 쉬어도 되고, 잠시 떠나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 판단 잘 하셔서 그렇게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